둘, 셋, 팍!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입니다. 네이버! 신기해! 네이버! 아우, 시끄러워. 네, 여러분, 방탄소년단이 드디어 세 번째 미니 앨범, 화양연화 파트 1으로 컴백했습니다! 예! 그래서 컴백 기념으로 저희가 오늘 음원 공개한 오늘 이 9시에 네이버 스타캐스트 온웨어로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와우! 이름하여 네? I need you BTS on air! 이야! 생중계죠? 네, 생중계입니다. 정말 실시간이고요. 네.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만큼 한번 각자 한번 소개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국 씨부터. 네, 정국 씨. 안녕하십니까? 방탄소년단 막내 정국입니다. 이야! 네,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맏형 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희망소년으로 돌아온 호비호비 제이홉이에요. 오. 네. 안녕하세요. 네이버 뮤직 회원 슈가입니다. 네이버를 사랑하는 랩몬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나오고 있나? 안녕하십니까? 비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남자 지민이에요. 그리고 비예요. 너 말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약 1시간 동안 I need you, BTS on air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와우. 드릴 건데요. 네. 정말 생중계다 보니까 정말 오랜만이라 너무 긴장되고 도끼도끼 한 것 같습니다. 저희 그럼 1시간 동안 네이버에 네. 나가는 거예요? 네! 와. 여러분들 근데 약간 다들 긴장한 눈빛들이 보여요. 들켰네? 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이렇게 긴장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또 이제 특별 MC를 오 진짜? 네. MC? 준비가 돼 있어요. 설마 네이버니까 국민 MC 우와 설마 뭐 MC 나와 주시냐? 오늘 접니다. 네. 완전 반응들 왜 그래요? 예상했습니다. 저 네이버니까 뭔가 특별 MC 약간 스케일이 클 줄 알았어요. TV에서 항상 보는 그런 국민 MC 분들 나오죠. 네이버 실망. 제가 이런 반응이 나올 줄 알고 또 특별 MC 한 분을. 와 MC 어디 했습니다. 진짜 드디어 또 있을 거 아니야. 어디 자 나오시죠. 좋습니다. 오, 슈가 호비는 한번 누워 초콜릿. 야, 좋아. 빠른 진행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MC 죄송해요. 바로 슈가 앤 호. 저희 MC가 아셨잖아요. 네.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다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너무 그렇게 불안들 하지 마시고, 불안하지 마시고. 아니, 본인이 더 불안해하고 있어요 지금. 약간 불안해요 지금. 왜 본인이 더 불안해하고 있어요? 약간 MC 약간 공포증이 있거든요. 네. 너무 불안해하들 하시들 불안해 하덜덜 마시고 하지 마시고요. 네. 믿고 한번 따라 주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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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 그렇다면 네이버 스타캐스트 네. I need you because on air를 네.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어떤 코너가 준비되어 있죠? 간략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정국 씨, 진 씨, 진 씨. 네. 오늘 공개된 타이틀곡이죠. I need you 무대가 있습니다. 와. 잠시만요. 그냥 무대가 아닙니다. 어떤 무대죠? I need you. Slow jam, badger. Slow jam, badger. 와 진짜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최초 공개. 진짜 시끄럽다 근데. 좋습니다. 네. 아. 네. 네. 어떤 거죠? 원곡과는 정말 약간 좀 다른 느낌이에요. 슬로우 잼 느낌이에요. 많은 팬 여러분들이 지금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야. 여러분들. 저희도 기대돼요. 정말 최초 공개되니까요.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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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근데 또 준비한 게 있죠? 그렇습니다. 지민 씨. 빅 씨. 여러분 아시면 따라해 주세요. 이름하여 너의 내 마디가 보여. 그게 아니에요? 네, 보여요. 네. 뭐 어쨌든 너의 내 마디가 보여. 네. 뭐 노래로 하니까 뭔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네요. 네. 네. 아무튼 여러분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네. 저희가 미리 써놨던 가사와 그 댓글을 조합 또이또이 해서 네. 우리 같이 한번 댓글로 노래를 만들어 보는 그런 행복한 해피 타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와 정말 궁금하네요. 네. 네. 정말 네, 정말 궁금한 것 같네요. 네, 네. 궁금한 것 같아요. 그치? 네. 정말 리액션이 살아있어요. 네. 지금 왔네요. 괜찮네. 네. 근데 여러분 여러분들이 또 잊고 있는 코너가 하나 더 있습니다. 와, 뭐죠? 바로 이 BTS on air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 네? 선물해드리는 그런 와. 코너가 있어야죠. 이건 진짜 진짜 여러분들 네이버를 지금 보고 계신 여러분들한테만 드리는 힌트예요. 네. 네, 정말 착한 힌트를 드리자면 네. 꼭
플라워. 꽃? 이거. 예. 꽃. 아, 이거라네요. 다 지금 원샷 안 쳐다주셨어요. 네, 안 잡으면 안 잡으면. 제가 예정이 없었는데. 저렇게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던 거예요. 감독님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보시는 분들 되게 힘들 뻔 했습니다. 아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보다도 오늘 앨범이 공개됐는데. 네. 팬 여러분들께서 앨범에 대한 궁금한 점이 굉장히 또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앨범 소개를 그럼 먼저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 앨범 소개로 첫 번째 순서로 한번 진행해 볼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네.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미니 앨범 화, 양, 연, 화 파트 1이 나왔습니다. 박수! 이야, 벌써부터 아주 그냥 기분이 그냥 앨범 소개하는 기분이 그냥 야 이게 막 끌어오르네요. 네. 근데 저희 비주얼이 네. 예전과는 사뭇 달라서 네. 팬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번 저희가 새로운 비주얼을 하고 나와서 네. 굉장히 깜짝 놀라셔서 이번 앨범을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아, 그렇죠. 굉장히 많죠. 저 외운 멘트 있어요. 네. 어떠면 인터뷰용인데요. 네. 저희가 평소에 굉장히 강한 눈빛을 보여줬다면 네. 이번 굉장히 내추럴한 눈빛을 보여드리는 거죠. 한번 보여주세요. 야. 강한 눈빛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강한 눈빛. 강한 눈빛이고. 어 강하네요. 자 내추럴. 어 참 강하네요. 아 내추럴하네요. 아, 그냥 아니 그냥 약간 햇빛 쬐서 약간 눈 따가운 거랑 네. 그냥 눈 뜬 거 같아요. 아, 그게 차이점이 없는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좋습니다. 빠른 진행 부탁드릴게요. 네. 아 그냥 본격적으로 저희 앨범에 대한 소개를 해보도록 하죠. 네. 저희가 앨범에 대한 직접 뽑은 그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네. 준비한 키워드를 중심으로 앨범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등장해 네. 주세요. 네. 빠밤, 빠밤. 네. 여러분들, 지금 한 장씩 들고 있는 키워드를 각자 소개 부탁드릴게요. 그렇습니다. 자, 누구부터 해볼까요? 네, 저부터 해보겠습니다. 랩몬스터. 자, 첫 번째 키워드. 바로! 이거 한 장 읽으시지 않을까요? 일석이조. 이게 뭐죠? 일석이조. 바로 화양연화. 네, 화양연화입니다. 저희 앨범의 제목이죠. 네. 왜 이 화양연화가 첫 번째 키워드냐면 네. 당연히 저희 앨범 제목이니까 그렇고요. 네, 그렇죠. 사실 저희가 학교 3부작이 끝난 이후에 네. 어떤 식으로 다음 앨범을 만들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많이 했죠. 그래서 생각이 든 게 우리가 또 19살부터 24살까지 네. 굉장히 다양한 연령대가 분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진영은 24살이지만 네. 네, 아무튼 그래서 만들고 싶었던 게 청춘이에요. 네. 그래서 청춘을 화양연화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순간이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청춘의 화양연화에 빗대서 앨범을 만들자 네. 라고 생각을 했고요. 네. 이 청춘의 근데 마냥 아름다움보다는 조금 더 불안하고 위태로운 그런 것들에서 좀 더 포커스를 맞춰서 네. 다 같이 앨범을 만들게 네. 되었습니다. 야, 말을 너무 잘해. 역시 리더. 왜 누구 쫓아와요? 왜 이렇게 급해요? 정말 한치 오차 없이 프롬프트에 있는 내용을 왜 이렇게 급해요? 대단합니다. 네. 누구 쫓아와요? 지민 씨. 네. 또 말씀드릴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다음 키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빰빰빰빰 빠라밤 빠라밤 꽃보다 방탄 꽃보다 방탄 다음 키워드 네. 뭐죠? 그렇습니다. 저희가 자켓 촬영을 얼마 전에 했었죠. 네. 네. 그렇죠. 사진이 딱 공개됐는데 팬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하, 방탄이 리즈구나. 야! 리즈 방탄! 야! 진짜 벌써? 네, 안 돼. 특히 슈가 형이 그렇게 요번에. 안 돼! 벌써 리즈면 어떡해. 안 돼. 난 좀 더 잘생겨지고 싶다고. 지금 리즈면 이제 추락하는 일만 남은 거잖아. 어떻게. 이봐, 현실에 만족해요. 알겠습니다. 네, 열심히 할게요. 네. 욕심이 많네, 욕심 많어. 뭐, 네.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우리? 에피소드 있죠. 네. 뭔가요? 굉장히 추웠어요, 자켓 촬영. 야! 저희가 어딜 갔죠, 자켓 촬영을? 영덕과 그렇죠. 영덕? 경주를 갔어요. 야! 제가 영덕과 경주를 가면서 날씨가 너무 좋아서 네. 엄마한테 영상통화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거 엄마가 보고 계실 거예요? 그렇습니다. 엄마가 바로 끊었습니다. 네. 아, 왜 끊었어? 바쁘다고! 바쁘다고. 나 전 날씨를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벚꽃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네. 바빠! 하면서 끊었어요. 평소에 어머니께 좀 잘해드리세요. 그렇습니다. 네. 네. 잘 좀 해드리세요. 네. 사실 네, 진짜 약간 영덕 얘랑 이제 경주를 가서 이제 1박 2일로 촬영하는데 되게 MT 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렇죠? MT? 네, 정말 약간 되게 설레고 그렇죠. 되게 즐거웠었어요. 약간 아니, 1박 2일이다 보니까 아니, 너무 예뻐가지고 네, 그렇죠. 촬영할 때 너무 재밌게 촬영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야 이렇게 키워드 두 개를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기 전에 네. 아 지금 약간 너무 딱딱하다고 생각해요. 아, 딱딱해요. 아직도 딱딱해. 마치 내 군인 마냥
근데 아까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아, 그럼 재밌다니까. 이거 하겠어요? 아, 욕심 부렸네, 욕심 부렸네. 그러니까, 이거 많이 했어. 자, 여러분, 그래서 준비한 네. 코너 속에 코너가 있습니다. 뭐죠? 혹시? 네. 네, 그렇죠. 꽃보다 방탄이라는 키워드로 자켓 사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네. 자켓 촬영 비하인드란 주제로 멤버들이 각자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와! 야, 여러분들 각자 문제를 냈다는 사실 알고 있어요? 전혀 모릅니다. 일단 기억이 안 나네요. 문제를 냈다는 사실조차 모르겠네요. 네. 전혀 기억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요. 이거 자, 이런 문제들을 네. 가장 많이 맞춘 사람에게는 특전이 있습니다. 특전! 네이버 네. 뮤직 한 달 이용권 준 건가? 이 형 너무 노골적인데? 꽃등심 이런 거 주나? 바로 우리 첫 번째 코너 끝나고 다음 코너로 넘어갈 때 네. 소개 멘트를 와우. 단독으로 와우. 네. 와우.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기회를 단독으로 와우. 와우 단독으로 네 이거 와우. 생중계예요 원샷 네, 네이버에서 네, 몇 명 모이고 오시는 단독으로 네 그 인터넷 메인 포털 점유율 그렇죠. 1위 네. 우와. 대한민국 1위 네이버에 한 시간이 아니구나 단독으로 이제 자기 얼굴이 이제 딱 그렇죠 그렇습니다 아 좋네요 정말 아, 네. 좋습니다 네. 얼마나 잘하는지 쿨하게 한번 기회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저희가 바닥으로 내려주시고요. 네. 자, 네. 멤버별로 한 문제씩 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네. 본인이 출제한 문제는 본인이 맞출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볼까요? 네. 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첫 번째 문제 제가 한번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정말 여러분들, 저도 이 문제를 냈다는 사실이 믿기지가 않네요. 네. 네. 자켓 촬영이 끝나고 민슈가가 마신 음료수는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아, 진! 진짜 안 궁금하다 진. 아메리카노 아닙니다 땡! 아, 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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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라 땡! 땡! 아니 오케이. 잠시만요 슈가는 뭔지 기억이 나요? 아니 그럼요 나죠 저요! 네. 비 녹차! 땡! 땡! 아, 사실 오케이. 저 기억 안 나는데 여기 그 써있네요 아 이렇게. 답이 써있어요 그럼 미숫가루? 땡! 진! 모르겠네 오공라떼 아 정말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오답이 네. 차라리 좀 재밌으면 네. 참 좋았을 텐데 아 좀 힌트를 좀 주세요 아, 제가 좋아하는 거 말했을 네. 뿐이에요 네 제...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잠시만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이틀 다 촬영이 끝난 다음이에요? 아니면 첫날 끝난 거예요? 아 끝나고 난 아 완전히 끝나고요? 네. 어? 저희 다 같이 커피숍 갔잖아요 네 그쵸 어 잠시만요 아 끝... 어 정말 잘... 기억나잖아요 아 저! 어 비! 유자차! 문제를 맞췄어요. 네, 그럼 네, 바로 네. 다음 퀴즈로 넘어가 볼까요? 자, 지민 씨가 네, 제가 낸 거예요. 네, 지민 씨가 낸 문제입니다. 본인이 맞출 수가 없어요. 네. 네. 자, 앨범 자켓 촬영 첫째 날 네. 지민이 잠에서 깨려고 했던 행동은 무엇일까요? 아, 이거 잠시만요. 뭐라고요? 앨범 자켓 촬영 첫째 날 네. 첫째 날 지민 씨가 네. 막 잠에서 깨려고 했던 행동. 아. 그 행동은 무엇일까요? 제가 아, 코를 팠다. 땡. 아니, 저는 뭔데? 저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진! 본인 뺨을 때렸다 땡! 저! 비! 허벅지를 꼬집었다 땡! 땡. 아,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 정말 참신하고 정말 특별한 오답이면 정답 처리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정국 자기 발냄새를 맡았다 누구 마음대로 아, 약해요 땡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땡땡땡 아, 본인 아세요? 아, 저 확 깨니까요 저 알아요 아, 본인 알아요? 제가 그럼 힌트를 드릴까요? 네 이게 어디서 한 거냐면 저희가 처음에 영덕에 갔었죠? 네, 영덕 그 바닷가에서 했던 행동이에요. 아니, 바닷가요? 아니, 경주였나? 아니. 우리 바다에 아니, 갔었잖아요. 힌트라며 이게. 바다에 그래? 갔었잖아요. 네. 우리 거기서 제가 했던 행동. 어, 저는 알고 있어. 바닷가에서. 아, 알고 있어요? 네. 호병도 아마 알고 있을 거예요. 저는 뭐 답을 아닐 거예요. 네, 답을 알고 있어요. 답을 아니 당연히 아시고. 아, 저. 네. 공기 냄새를 맡았다. 맡았어요? 아, 그래? 네. 너무 어려운 것 같은데 좀 더 약간 디테일하게. 네, 디테일하게. 힌트를 줄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해 줄까요? 네. 제가 이렇게 춤을 췄는데 네, 어떤 그쵸. 춤을 췄는지 야! 어떤 춤을 췄는지 맞춰 못 맞추면 그냥 진짜 아 제가 잠을 깨려고 막 춤을 내봐 미국 춤 아 제가 잠 깨려고 이러고 있었는데 아닌가요? 네 다 나왔어요 네. 데인저 제네러스 왜 데인저를 쳐? 아이니를 쳐야지 아이니 그때 춤 안 나왔어요 데인저 춤 위험합니다 안 들어서 쳤어야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진정하세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너무 지금 가열됐어요 여러분들 네. 이 가열된 분위기에 한층 더 기름을 부을 정말 소식 왔습니다 네. 퀴즈에 힘입어 현재 네이버 실검 1위입니다
자, 너무 신났나요? 네. 빨리 다음 퀴즈 넘어가 주세요. 빨리. 보충인가요, 이거? 네, 여튼 아, 정말 즐겁다. 야. 네, 여러분들, 아, 오늘 여러분들. 아, 뭐 아실지 모르시겠지만 오늘 하루 종일 방탄소년단 네. 네이버 인기 검색 걸려 있고요. 야. 화양연화 네이버 인기 검색 걸려 있고요. 야. 그리고 지금 네이버 또 인기 검색 1위입니다. 와! 자, 이 기세를 몰아서 네. 이 재미를 몰아서 한번 세 번째요. 네, 가볼까요? 네. 경주의 네, 비의 문제입니다. 네, 이건 B씨가 맞출 네. 수가 없어요. 네, 경주에서 밥을 먹었는데 도토리 묵을 몇 번이나 더 주세요라고 했어요. 아, 야, 진짜 너무 야, 이거는 진, 야, 이거 어떻게 알아? 진, 네, 잠깐만 물어보겠습니다. B씨 알고 있어요? 쭈네, 저 알고 있어요. 아, 멤버! 그럼 지민? 잠깐만, 근데 진영 군대. 네, 같은 테이블에 먹은 사람이 좀 알 것 같아. 나랑 같이 같은 테이블. 진영, 진영. 진, 다섯 번. 땡! 지민! 이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묵이 계속 먹으면 질린단 말이죠. 그렇죠. 네. 어, 나 안 질리던데. 묵을 계속 묵으면 질려요? 네, 묵으면 계속 질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답은 두 번? 아니야, 아니야. 아닙니다. 아, 네. 네. 레몬! 네. 레몬! 레몬! 아! 진, 진, 진! 세 번! 야! 야, 지금 현재. 아, 졌네, 이거. 진영이 앞서고 있어요. 성전의 선두. 와, 진. 진짜 쓰잘데 없는 문제들이네요. 네. 와, 정말 안 궁금해요, 진짜. 와. 내가 도대체 살면서 얘 도토리묵을 리필한 걸 왜 알아? 정말 안 궁금하네요. 어이가 없네요. 네, 다음 문제 네. 가볼까요? 자, 랩몬스터. 아, 네. 랩몬스터의 퀴즈입니다. 네, 뭐죠? 네. 자, 경주에서 자켓 찍다가 다 같이 네. 커피를 마셨습니다. 네. 랩몬스터가 맨날 마시는 커피의 종류. 아, 이거는. 아, 비싼 거. 잠깐만요. 이거는 정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진. 이거 진짜 모르는 네, 이거는, 네. 것 같아요. 이거 바로 정답, 바로 정답 못 맞추면. 이게 커피는 아니지 않아요? 숙소가서 아니 커피예요 자 네. 진! 잠시만요 정답 못 맞추시면 이따 따로 봅시다 네. 저! 아, 이거 맞춰야 된다 따로 봅시다 네. 진! 카라멜 마끼아또 네! 정답! 제가 레몬을 했대 아 정답! 정답! 아이고 귀엽네요 오늘따라 오늘따라 정국의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데요 좋은데요 막내야? 어, 네. 오늘따라 리액션이 좋은데요? 좋은데요? 아, 평소에도 네. 이렇게만 해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네, 네. 자, 자, 다음 문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정국이가 네. 정국이가 낸 문제예요. 네. 자, 호텔에서 잔 다음 날 헤어 메이크업을 준비할 때 베란다에 비둘기가 들어왔습니다. 몇 마리가 들어왔을까요? 아이고! 저, 야, 이건 너무하잖아. 저! 야, 이걸 어떻게 알아? 야, 두 마리! 땡! 지민! 지민! 근데 꽤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봤는데 아, 진짜? 네? 제가 그냥 비둘기 왔는데 참 할 짓이 없냐 문 닫아라 그랬었거든요. 네네네. 일곱 마리? 땡. 땡. 아 잠시만요. 이거 이거 아니 이거 셌어요? 난 비둘기 처음 봤다. 자 레몬. 레몬. 아, 레몬. 다섯 마리. 우와 어떻게 알지? 정답. 대박이야. 서로 이게 자 레몬 씨. 그렇죠. 인생이 동화되는 네. 이런 문제 빨리 넘어줘야 돼요. 레몬 씨. 레몬 씨. 도움이 안 됩니다. 큐시트 안 받을 수 절대 안 받아요. 아 네. 아 네. 아 참 신기하네요. 아 진짜 보고 싶다. 신기하군. 정말. 짠 듯이 맞추셨어요. 아, 네. 아, 지금 현재 스코어 좀 체크 좀 해볼까요? 네, 저 0점이고요. 0점이고요. 1점이고요. 1점이고요. 아, 저희는 또 2점. 2점입니다. 1점. 야! 지금 진영이 단독으로 치고 달려가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 문제가 더 있나요? 네, 네 그럼요. 더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두 문제 있어요. 두 문제. 와, 문제가 근데? 있습니다. 네. 제가 다 맞춘 거예요. 네, 역전의 기회가 있어요, 충분히. 네, 재혁 씨. 네, 다음 문제. 네. 진영이 네, 내주신 문제예요. 네. 촬영 전에 네. 다이어트를 했는데. 그렇죠. 물이 몸에 좋다는 말을 듣고 네? 하루에 물을 몇 리터나 마셨을까요? 레몬 네 3리터 어? 3리터 아니 내가 보지 말라니까 아 조용! 이거 뭐하냐 3리터 뭐가 자, 나한테 그랬어 이거 아무리 생각 본 것 같아 연록하다 이거 아니 연록한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이거? 어쩐지 저한테 이렇게 눈치를 주더라고요 아니 물 달라고 문제, 물 문제를 내는 순간 물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거 약간 의심이 어떻게 3리터인 줄 알았어요 이 물을 마시면 이렇게 본 거 아니 이유나 들어봅시다 이유 네? 어떻게 3리터인 줄 알았어요? 왜냐면 진영이 항상 하루에 물을 3리터는 마셔야 된대 이러면서 맨날 500, 그 막 가지고 다녔어요 맞아 맞아 저도 그거 알고 있었어요 아 근데 그거 어떻게 알아요? 관심 없는 거예요 본인 아시는 거예요? 관심 없어요 당신들이 아니 아니 3리터를 어떻게 재서 마셔 대단하시네요 아무튼 여기가 맞추잖아요 물 먹, 지금 네. 어, 물 먹는 뭐 하마? 진인 거죠 물 먹는 진이세요 아 진짜 어떻게 그렇게 마시지? 아 어쨌든 자. 축하드리고요 레몬 씨 이렇게 따지면 아 이렇게 보면 지금 진영, 랩몬이 아, 예? 네. 제발 형이 맞춰주세요 네. 아 지금, 아 지금 솔직히 지금 내가 단독으로 소개하고 싶다 한 사람 있어요, 둘 중에 너 할래? 형이 하자 아 이러면 재미없으니까 질문 듣습니다 문제를 한번 맞춰주세요 아, 그래, 마지막 문제 남았어요 마지막 문제가 대박이야 이거 제 문제입니다 그 노인 특별 우대 있나요?
아, 뭐 하시는 거예요? 공감하겠습니다, 제가. 아, 왜? 무인이라니. 아니, 왜 네이버에 단독으로 얼굴 딱 나가면 좋잖아요. 아, 그러면 좋지. 마지막 문제 몰빵? 네, 마지막 문제 2점. 그래, 마지막 문제. 그렇죠. 아, 마지막 문제. 이거 대박 문제예요. 대박. 아니, 그럴 거면 문제 왜 풀었어요? 아, 그러니까 이제 나오는 거죠. 네, 마지막 문제 몰빵? 그럼요. 오케이, 마지막 문제. 그럼 마지막 문제 3점을 걸고. 네, 진짜 이거 대박 문제예요. 네, 제이홉의 문제. 자, 제이홉이 내 문제입니다. 네. 자, 경주에서 자켓 촬영 때 네. 1박 2일로 찍었습니다. 네, 그렇죠. 1박 2일로 찍었죠. 촬영을 마치고 숙소에 들어와서 씻고 나온 후 네. 제이홉이 입은 속옷의 색깔은 무슨 색이었을까요? 저. 와, 진짜 별로 안 맞추고 싶다, 이거. 아니, 잠깐만. 이거 진짜 대박. 네. 아, 잠시만. 제이홉이 속옷 색깔이 무지개색이에요. 하도 많아요. 주황색, 뭐 빨간색, 뭐 옷장. 아니야, 자주 입는 거 있어, 자주 입는 거. 저, 네. 자, 아, 잠시만. 주황색. 아닙니다. 땡! 어, 그래요? 파란색. 근데 아니, 디테일하게 말해. 아, 저 지민. 네. 지민. 알 것 같아요. 띠는 파랑인데 밑에는 검정인 거예요. 아, 좋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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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에, 비. 밑에는 파랑인데 위는 검정이에요. 안 돼. 아, 네. 아, 지민. 지민. 위에는. 예. 네. 아, 그거 야, 잘했어. 나. 아, 뭐, 지금 뭐야? 지금 뭐 하세요? 아, 죄송해요. 뭐 하시는 거예요? 네. 위에는 네. 남색이고. 아. 아, 여기서 땡이야. 아, 땡! 아, 땡! 뭐야, 잠시만, 뭐야? 아, 지금 지민 씨가 되게 아파왔어요. 아, 레몬. 레몬. 네. 그러면, 네. 띠는 검정이고, 밑은 남색. 땡! 땡! 지민. 저, 지민. 아, 다 왔는데, 지금? 네. 띠는 회색이고, 밑은 파란. 땡! 뭐? 저! 네. 띠는 하얀색이고, 땡! 뭐야, 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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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힌트 지민. 드리겠습니다. 지민. 아, 힌트 듣고 하세요. 허승이 형 패티가 뭐? 힌트 듣고.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일단, 밴드 색깔은 파란색이요. 예. 파란색? 밴드 색깔. 아까 파란색. 다 맞췄는데. 지혜. 그렇지? 밴드 파란색, 밑에 검은색. 제가 아까 했어. 땡! 땡! 자, 레몬! 레몬? 어, 나 본 거 같아. 띠 파란색! 과연 이거 봤을까 안 봤을까? 본체 남색! 정확하게 보셨어요! 정확하게! 봤어! 아니. 아, 이거 뭐야? 아, 아니, 그래. 파란색이 아니 문제를 이거... 실력으로 푸는 게 아니라 시력으로 푸는 거예요. 네. 정말 대단하신데요. 아까 다 조합을 해보면 당연히 유추할 수 있는 그런 시험. 대단하신데요. 아까 괜히 문제도 남자 나간 게 아니라. 괜히 나 혼자. 역시 네모. 아, 지니어스. 그러면 총 점수 스코어는 진영이 2점, 비 1점, 정국이 1점, 레몬 5점으로 우승자는 바로 레몬스터. 혹시 하고 싶은 거 있나요? 사실 이거 축하드려요. 잘생기신 분들이 해야 되는데. 그럼 내가 해야 되나? 그런 팬티 못 봤는데. 네, 지민 씨는 가만히 있으세요. 해당 상황 없고요. 네, 제가 잘생겼으니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영이 형, 저 진영이 양보하겠습니다. 어, 노인 공격하겠습니다. 좀 반 하면 안 돼. 아까부터 자꾸 노인 공격하시는데. 잘생긴 분 우대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영. 진영에게 다음 코너 소개 멘트 독점권을 알겠습니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독점권 빵. 야. 빰빠밤. 자, 우리 좀. 컴다운 합시다, 컴다운. 아, 너무 퀴즈에 너무 몰입했어요. 아니, 나, 아니, 지금 MC인데 막 멘트를 못하겠어요. 하세요. 진짜 힘들어. 네. 네. 그렇습니다. 아직 앨범 속에 키워드가 남아있잖아요. 그렇죠. 계속해서 한번 이어가보죠. 네. 다음 키워드, 어디, 누가, 우리 정국씨. 정국씨가 들었네요. 네. 할게요. 따단! 전원 작사 작곡. 와우. 네. 이번 앨범을 통해서 저희 7명 전원이! 크레딧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와! 아, 저 이거에 대해 할 말이 있습니다. 뭔가요? 네, 저 이번에 타이틀 가사 10번 넘게 썼습니다. 오, 그래서 실렸나요? 다 까였습니다. 예! Yeah. 축하드립니다. 괜찮아요. 축하드립니다. 저 처음 타이틀 가사 쓸 때 26번 가였습니다. 그건 세 번에 피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아, 근데 네. 멤버들이 이렇게 작사, 작곡에 참여를 해서 이런 뭔가 참여도를 높인다는 게 네. 되게 좋은 그런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죠. 네. 특히 이번 앨범 같은 경우는 타이틀곡에 굉장히 집중 많이 했어요. 그렇죠. 평소 타이틀곡 작업하는 시간에 비해 한 3배에서 4배 가까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죠. 너무 앨범 작업 너무 즐거웠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저도 굉장히 이번에 열심히 네 올리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네 많이 그렇죠. 그래서 다음에 다들 저작권 욕심이 좀 아니 얼마 되지도 않는 거 아니 그런 거 아니야. 지민이가 막 도끼를 막 들고 막 쓰더라고. 아, 저작권 말해. 막 눈에서 그냥 막. 이미지. 슈가 형이 열심히 써보라 해놓고 저렇게 말한다 또. 농담이죠. 네, 다음 키워드 넘어가 보죠. 네. 자, 다음 키워드 볼까요? 왜요? 유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할 말 있어요? 네, 할 말 있어요. 저도 못했어요. 자, 했어요. 다 했어요. 비형 먼저. 자, 제가 이번에 작곡가로 데뷔했습니다. 오.
뭔가요? 데뷔했네. 제가 3번 트랙인 잡아줘. 왜 반응이 없지? 아, 네. 아! 잡아줘. 야, 해줘요. 제가 듣고 있었어요. 잡아줘로 네, 듣고 있었어요.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정국 씨는요? 네, 저는 이번 아우트로 Love is not over라는 곡으로 네. 데뷔를 했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요? 네. 네. 아, 저 멤버는 별 관심이 없어요. 네. 아, 다음 키워드는요? 다음 키워드 갑니다. 네. 가수는 제목 따라간다. 제목 따라간다. 네. 어떤 말인가요? 이번 저희가 타이틀이 화양연화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렇죠? 이번 앨범에 저희가 화양연화가 되도록 꼭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양연화, 그게 좋은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이 가장 아름답다. 네. 혹시 I need you도 제목을 따라갈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지금 네이버로 저희 모습을 지켜보고 계신 많은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담긴 것 같아요. 야.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네이버도 필요하고요. 네, 다음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이요? 네, 다음 질문도 가겠습니다. 아, 웃기네요. 네. 자, 이렇게 키워드 다 끝났죠? 네. 네. 벌써 이렇게 키워드가 끝났네요. 이렇게 앨범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또 저희 앨범 제목이 네. 화양연화로 4행시를 지으셨다고 합니다. 정말요? 4행시를 지으셨다. 네. 뭐,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습니다. 1차로 뽑은 14개의 댓글 중 저희가 7개를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렇죠? 소개된 4행시를 보내주신 분들께는 저희가 4행시를 친필로 적은 카드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종이가 왔다 갔다 하니까 뭐 집중이 흐려졌어요. 네네네. 네. 자, 지금 각자 제가 나눠드릴게요. 네. 지금 각자 손에 2개 이제 4행시가 있을 거예요. 네. 각자 읽어보시고 마음에 드는 걸 뽑아주시면 됩니다. 아, 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한번 골라보세요. 네. 네. 골라보고. 다 좋은데? 네, 골랐습니다. 이 양쪽이 다 좋아. 비슷한 내용이 멋있는데? 야, 다 좋다. 네, 여러분. 시간이 지금 초과되고 있기 때문에 네. 빨리 골라서 소개를 해줘야 될 것 네. 같아요. 자, 그러면 네. 정국이 먼저 한번 소개를 해볼까요? 네. 네. 자, 보여주시고요. 보여주세요. 아, 보여달라고. 네, 보여주시면서 읽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그렇죠.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 야. 네. 그저 소박한 내 마음속 작은 네. 양. 양초가 되어 평생 환하게 비춰줘. 와. 내가 너의 연. 연료가 되어 함께 꺼지지 않게 할게. 네. 화.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에게 오는 여러 네. 화. 화살들도 방탄이란 이름으로 막아줄게. 야, 어떻게 이런 거 생각하지? 대단해요. 정국 씨 방금 리액션 굉장히 영혼이 없었어요. 네, 어떻게 이런 거 생각하지? 네. 죄송합니다. 어떻게 됐어요? 네, 진영 해볼까요? 자, 이제부터 말씀을 끊으면 운을 한번 제대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화! 화를 낼 땐 상남자 같다가도 야! 야! 양처럼 순진해지는 반전 매력. 연! 연인 삼고 싶은 완소남들. 화! 화끈하게 고백해버리고 싶다, 방탄소년단! 상여자네? 아, 대박이네? 좋네. 다음 저 해볼까요? 네. 네. 자, 한번 해주세요. 하나, 둘, 셋. 화! 화려한 스포츠라이트 아래에서. 양! 양 손에는 금빛 은빛 트로피를 들고. 연! 연예계 정상에 우뚝 서 방탄소년단. 화! 화면 속에서 영원히 빛나 소년들. 야, 금빛 은빛 트로피를 들고 하시겠네요. 네, 지금까지 굉장히 네, 좋은 사행시는 네. 있었지만 네. 그러니까 그렇게 큰 재미는 없네요. 네. 그렇죠. 이번 신가요? 네, 이번 버전이 있어요. 대박이네요, 이거. 네,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 화가 난다. 야! 양념치킨을 시켰는데 쿠폰이 안 왔다. 연! 연락할까 했지만 화! 화를 참아본다. 괜찮다. 정말 화가 나는 시네요. 괜찮네. 그렇죠. 네, 맞아요. 이거 굉장히 지금 화날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해가 가네요. 양념치킨을 시켰는데 네. 쿠폰이 안 왔다고. 아, 이거 네. 웃긴다. 좋습니다. 저도 한번 해볼게요. 비슷한데 네. 자, 부탁드리겠습니다. 둘, 셋! 화! 화가 난다. 왜냐 하면 야! 양말이 젖어서 마르질 않는다. 연! 연인 만나러 가야 하는데 화! 화가 난다. 야, 이거 양말 안 마른 채로 신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죠, 다들? 아, 찝찝하죠. 그 냄새 어떻게 할 거야? 심각하다. 연인 만나러 가는데? 정말 화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꼭 띄워주시지요. B씨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 화양연화 같은 방탄소년단.
얀 양손 가득 청춘을 품고 얀 연하게 방탄만의 색으로 물들어가는 이 길에 화 화사하게 피워주세요. 야 맞아 뭐라고 하는지 못 나는 어때 뭐라는 거 정말 정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네. 한국말인가요? 네. 네. 바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비슷한 네. 내용인데요. 네. 마지막을 장식하기 좋네요. 네. 자, 키미 씨 하나 둘 셋 화 화려하고 멋진 무대를 보여주기 위해 매일 양 양발이 불을 트도록 얀 연습하고 또 연습했을 방탄소년단의 화 화양 연화가 매일 매 순간이길 바랍니다. 이야 가슴이 따뜻해지네요. 정말 따뜻해. 네. 따뜻해지는 그런 사인쇼. 따사한다. 다들 리액션이 네 정정이네요. 네. 네. 아 벌써 지친 거 알죠? 아, 가슴이 따뜻해져. 다들 아니 너무 초반에 오버페이스였나 봐. 감동해갖고. 아 지치면 안 돼요. 다들 시작이 이제 시작입니다. 자, 지금 할 게 너무 많아요 지금. 그럼 뽑아볼까요 저희가? 끝이 없죠. 뽑아야 되나요? 아닙니다. 이렇게 당첨이 되신 거예요. 네. 당첨자 분들은 네이버 메일로 네이버 이메일로 네. 아마 당첨 메일이 발송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들 네이버 메일 꼭 확인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정말 화양연화. 아 이게. 사행시를 해주셨는데 네.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야, 정말 이렇게 대략적인 앨범 소개도 끝났으니 네. 네 사행시도 끝났으니 네 그렇죠. 우리 한번 타이틀곡 I Need You 네. 소개를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럼요. 누가 소개해줄까요? 제가 Genius. 지니어스 한번 소개해 주시죠.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타이틀곡 I Need You. 네. 네, I Need You. 일단 약간 되게 동양적이고 이 멜로디가 서정적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일단 청춘을 주제로 한 저희 화양연화에 가장 잘 맞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와우. 조금 그 불안함과 위태로움에 좀 더 포커스를 한 약간은 애절한 그런 노래예요. 네. 근데 사실 이번 노래는 약간 변화를 저희가 시도한 게 네. 조금 더 많은 분들이 저희 노래를 좀 더 편하고 네. 굉장히 쉽게 그렇게 들으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조금 더 편하게 그런 작업을 했습니다. 이야 정말 멋있네요. 네 지금 네, 네. 이쯤에서 그러면 네. 반응들 한번 네. 봐볼까요? 봐볼까요? 올라오고 있어요. 네. 네. 앨범 궁금한 점 앨범 궁금한 점 댓글 남겨주세요. 네. 네. 네 앨범에 대한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한번 네. 답변을 지금 해드리겠습니다. 와! 실시간! 지금 시간, 실시간이에요. 막 댓글이 너무 많이 올라오는데요? 수천 개, 막 올라오고 있어. 올라오네요. 네. 자, 수록곡 중 가장 마음에 드는 노래는? 와! 저 있어요! 네. 있는! 컨버스 하이! 컨버스 하이! 이거 노린 건가요? 굉장히 노린 겁니다. 제가 제 개인적인 욕구를 위해서 굉장히 노렸고요. 네, 아주 정확히 의도가 딱 맞아떨어졌어요. 너무 신난다 지금. 와우. 어떤 노래인지 우리 정국 씨가 한번 아, 예. 네, 불러주시고 우리 또 퍼포먼스도 있잖아요. 아우 예. 자 한번 해보죠 우리 네. 지민 씨. 좋습니다. 네, 준비가 돼 있습니다. 오케이. A five, six, seven, eight. 너의 converse 하얘 꽃처럼 나파 별 수 없 나파 나는 와. 예. 가셔. 진짜 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러다 좀 I need you 라이브 못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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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있습니다. 네. 힘들어.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번 수록곡 중에 좋아하는 거 있는데요. 네. 뭔가요? 슈가가 만든 흥탄소년단이라고. 흥탄소년단. 네. 그렇죠. 이게 또 굉장히 신나는 곡이에요. 그렇죠.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그렇죠.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5, 6, 7, 8 자! 멋져! 아 흥탄소년단! 아 예! 흥탄사! 나도 날 잘 몰라. 야 예. 신나네요. 아, 괜찮아요. 잘 만들어. 저도 또 있습니다. 있나요? 네. 제가 이번에 작사 작곡한 그 잡아줘. 와. 두 번째로 팬분들이 I Need You 다음으로 좋아하시는 곡. 아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너무 좋아. B 씨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제 목소리가 적게 들어갔다고. 와, 자, 제가 파트 제일 없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아, 괜찮아요. B 씨에겐 저작권이 있으잖아요. 잠깐 지금 실시간 댓글 올라왔어요. 녹음하면서 가장 많이 혼난 멤버는 누구인가요? 누군가요? 저도 알 것 같습니다. 누구예요? 너잖아. 나야? 너 씨예요? 그렇구나 나구나. 괜찮아요. B 씨에게 저작권이 있잖아요. 소득공제 네, 이번 달 말에 굉장히 웃으면서 네, 혼난 기분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자, 또 댓글들이 네, 왔네요. 네, 다 아니요. 지금 뭐 제육 씨 연달아서 한번 가장 좋아하는 노래
네, 이번 앨범 캠퍼 노래 뭔지 한번 소개 한번 해주세요. 저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사라는 트랙. 이사? 아, 네. 아, 네. 어떤 곡인가요? 굉장히 진짜 저희가 이사를 했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이사한 마음들을 이제 되게 진정성 있게 뭔가 담아낸 곡이에요. 네. 네, 아무래도 이제 뭔가 되게 중의적 표현이 들어가 있죠. 아, 그렇죠. 네. 이사를 했다. 우리가 이제 3년 차고 네. 뭔가 3년 차에 대해서 그렇죠. 뭔가 데뷔 때보다는 네. 이제 이사를 할 그런 네. 시점이 온 것 같다. 약간 이런 네. 네, 이런 그런 심오한 뜻도 네. 담겨 있고 네, 진정성이 되게 담겨 있어요. 근데 3년 차라고 하니까 약간 너무 그렇죠. 저희가 좀 많아 보입니다. 야, 저희를 그러니까. 처음 보시는 분들 오해하실 수 있지만 저희는 네. 1년 10개월입니다. 그렇습니다. 아우, 저 발음 1년? 아, 네. 10개월. 네. 네. 10개월. 네. 그럼 지민 씨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아, 역시 저는 뭐니 해도 나중에 라이브 할 I need you가 I need you. I need you. I need you. 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중에 아우, 라이브를 기대해 주세요. 아, 지금 기다려야 돼요. 아, 네, 여기까지. 아, 지금 위험한 슬로우 잼. 스포일러 아니 됩니다. 아, 나 그럼 쉬어요. 네, 쉬어요. 있나요? 네, 저는 이번에 앨범의 첫 번째 트랙인 인트로. 어, 인트로. 한번 보여주세요. 네, 인트로에 정말 킬링 라인이죠. 아, 내 야! 야! 잠시만요. 변태인가요? 네. 어, 네. 실시간 댓글 올라왔어요. 첫 저작권 받으면 뭐 하고 싶은지. 뭐 하고 싶은지. 아, 소득공제 혹시 하고 싶나요? 아니요. 자, 저는. 소득공제 어떻게 하나요? 아, 연말정산 잠깐만 가만히 있으세요. 아, 어리고. 저는 참고로, 저는 참고로 첫 저작권 들어왔을 때 부모님 선물 다 드렸어요. 아, 저 부모님 선물 다 드렸어요. 저 하고 싶은 거 꼭 생겼어요. 뭡니까? 저 가족 사진. 아, 맞아요. 저 계속. 슈가 형이 최근에 가족 사진을 찍었거든요. 그게 제가 첫 저작권 받아가지고 한 게 이제 가족 사진. 그래서 저도 이제 첫 저작권 생기면 가족들이랑 저도 하고 싶은 거 있어요. 뭐입니까? 저희 어머니가 그 딸이랑 저희 어머니가 딸이 없으셔요. 네. 커플 팔찌 같은 거 딸이랑 굉장히 하고 싶다는데 아들이 너무 칙칙해서 안 해준다고. 네, 제가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번 앨범에 진 형의 저작권이 지분이 정말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 팔찌를 살 수 있을지는 약간 의문이네요. 아니요, 힘내세요. 집 앞에서 살 수 있고요. 아, 네. 실시간 댓글 하나 더 올라왔습니다. 네, 이사라는 트랙에 뒤에 애기 여자애기가 하는 소리는 도대체 무엇인가요? 아, 샘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샘플 말씀하시는구나. 저도 진짜 궁금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 인야! 아, 이 트랙을 만드신 잘하는데요? 사실 제 목소리입니다. 이 트랙을 만드신 피디님이 옆방에 계신데 안 계시네요. 네, 주무시고 계세요 지금. 맞아요. 주무시고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꼭 네,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댓글 네. 넘어올까요? 네. 어우, 네. 데뷔 3년 차. 아, 3년 차 네. 너무 아까 3년 차 이야기했었죠. 네. 부담감이나 압박감을 느끼나요? 솔직히 이거는 느끼죠. 조금은 느끼죠. 아무래도 3년 차라는 타이틀이 조금은 부담스럽게 느껴지지만 저희가 또 그래도 데뷔 때부터 저희 아미들과 함께 차근차근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도 이 차근차근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 바입니다. 좋네요. 아무래도 이번에 인지도도 많이 넓혀야 되고 해서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압박감이 없지 않아 많지 않았나. 네. 네. 말이 좀 이상하네. 뭐라고요? 네. 아, 좀 많지 않았나. 네. 아, 뭐 네. 없지 않아 많지 않은 뭔. 아, 네. 그리고 예. 지금 여러분들 일단 박수 세 번 치고 시작합니다. 박수 세 번 시작. 지금 현재 댓글 2만 개 돌파했습니다. 와, 계속 올라와요. 아, 난리 나. 지금 마지막 질문 하나 받고 저희 다음 코너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오케이. 뭐죠? 네, 뮤직비디오 언제 공개해요? 제가 한번 말해도 될까요? 네. 대답을 제가 하겠습니다. 자. 네. 네, 이쪽 카메라. 오늘 밤 12시에 공개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기존에. 아니, 여기. 기존의 뮤직비디오의 느낌과는 또 굉장히 다른 느낌을 그렇습니다. 볼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맞아요.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2시. 맞아요. 12시. 네. 여러분들. 자, 네. 많은 분들이 좋은 반응을 보여주셔서 아, 정말 다행이고 뭔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네. 댓글이 2만 개가 돌파했어요, 여러분. 신기해, 신기해. 그러니까, 근데 궁금한 점이 네.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 네. 시간 관계상 네. 답변드리지 못했어요. 네.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 활동을 지켜봐 주시면 그 궁금증이 또 풀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네. 근데 아까 제가 댓글 중에 이런 댓글을 봤어요. 뭐 어떤 댓글이죠? 자켓 촬영 때 사진 좀 보여주세요. 네, 그런 댓글을 봤습니다. 네, 저도 봤어요. 저도 네. 봤어요. 근데 마침 또 자켓 촬영 현장 비디오가 준비가 돼 있다고 하네요. 아, 이 비디오 소개는 아까 약속한 대로 누구였죠?
아, 켜줘. 네, 우리 지인 형이. 오케이, 네, 형. 문제의 정답과는 네. 전혀 상관없는 네, 지인 형이. 잘생겼다고. 네, 지인 형이. 아, 기회를 들어야죠. 아, 감사합니다. 사실 네. 해보고 싶었어요. 아, 아 네. 그러면 이렇게 촬영 비하인드 영상 속에 밑에 볼 드릴게요. 네, 아유, 자, 여기 저 메인 카메라. 네, 여기 앞 정면에 있는 메인 카메라 봐주시고요. 네, 멘트 전달해 드렸고요. 메인 카메라 향해 다음 소절 소개. 아, 주세요! 방탄소년단의 세 번째 미니 앨범, 화양연화 파트 1. 화사한 꽃 속에서 방탄이 꽃인지 꽃이 방탄인지 몰라 스태프들이 한참을 찾아 헤맸다는 일화가 전해져오는 그 바로 자켓 현장. 어우 잘한다. 바로 그 현장의 모습을 준비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직 네이버 스타캐스트 I need you BTS on air. 약간 더 넣었어요? 아니에요. 네. 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다는 점. 와. 네. 아직도 네이버 스타캐스트 온 에어와 함께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있다면 빨리 알려주셔서 방탄소년단의 자켓 촬영 현장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네. 네. 자 그럼 지금껏 확인할 수 없었던 방탄소년단의 매력이 가득 담긴 자켓 촬영 현장으로 함께 가실까요? 후! 가시죠! 보시죠! 아, 바다다! 시민이다! 꽃게를 잡고 싶어요. 와, 진짜 오랜만이다. 받았잖아요, 좋다. 에이요.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다시 왔습니다. 경주에서 자켓 촬영을 찍으러 왔습니다. 바다가 되게 투명해요. 놀러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한번 다녀오실래요? 대기순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국입니다. 바다에 왔어요. 지금은 바보 촬영 중이고요. 굉장히 춥습니다. 물이 아니야, 저? 지금 초반쯤 됐을 거야. 끊으면 나한테 혼난다. 오 점프야. 나 친구야. 밥으로 만나. 방탄 에피소드 자켓 촬영을 보고 있습니다. 좀 잘생겼네. 제가 아직 젊기에 그런 선의 감성이 형들보단 좀 더 잘 나지 않았나. 남이 얘기하지 마. 손을 실은 정말 매서된 그녀가 떠나고 혼자 남은 지민이. 술병 하나 주면 안 돼? 아, 넌 잘하고 와. 지민 수건을 머리카락에 이렇게 안 한다고요. 정국 이게 점이 두개잖아요. 점이 두개는 봐봐. 아무것도 모르는 순수한 소년 소년이여. 화장품 광고 소원 소취. 와 담요가 진짜 따뜻. 촉촉하게 벚꽃의 향기를 담았다. 정말 촉촉해. 행수한 모임에. 내가 고등학생 누나들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찍으면은 분위기가 확실히 되게 다른 것 같아요. 필름 카메라로 찍어가지고 기대돼요. 와. 아, 진짜. 1박 2일. 감사합니다. 야, 야.
여러분은 지금 네이버 스타캐스트와 함께하는 I Need You BTS On Air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예. 야, 방금 나간 앨범 자켓 촬영 비디오 여러분 모두 잘 보셨나요? 네. 네. 그리고 우리 또 진 형이 자켓 촬영 현장 비디오를 소개를 해주셨잖아요. 네. 어렵더라고요. 어땠나요? 정말 너무 어려워가지고 말이 점점 빨라지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슈가 호흡 믿고 가라니까요. 대단합니다. 네. 아우, 네. 좋습니다. 저희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코너 소개해드려야죠. 네. 두 번째 코너에서는 여러분을 위해 좀 특별한 선물을 직접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갑자기 뭐 이상한 게 왔죠? 이게 보시면 되게, 알겠지만 여기 앞에 보시면 다양한 꽃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이 꽃들을 가지고 꽃다발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네. 저희가 꽃다발을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꽃다발에 네. 얽힌 사연이라든지 이 멤버를 보면 이 꽃이 생각난다 하는 내용과 그 이유 등 다양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개의 댓글을 뽑아서 꽃다발을 들고 찍은 저희의 사인 폴라로이드 선물을 네. 보내드립니다. 와우! 네. 네. 어, 진영. 네. 원래 여기 진영 멘트가 있어요. 너무 갈게요. 너무 갈게요. 여기 정확히 있는데. 정확히 네. 기다려봐요. 네. 아우. 근데 왜 꽃다발 만들어요? 아유, 억지스럽네요. 네. 아니, 왜냐면 지금 프로모드가 안 보여가지고. 네. 그러니까, 네. 이해해주시기 바라고요. 근데 진짜 왜 꽃다발을 만들죠? 우리가? 저도 궁금하네요. 랩몬스 왜 만드는 것 같아요? 알고 있습니다. 왜냐면 저희 자켓이 또 이 벚꽃과 이 유채꽃 밑에서 찍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벚꽃 밑에서. 네. 그 유채꽃 위에서 네. 정말 위아래 이렇게 찍지 않았습니까? 아, 그래서 저희가 꽃을 만드는 거죠. 아니 정말 연관성이 하나도 없는데요? 꽃 그냥 그렇게 하래요. 네. 아 그렇게 근데 호비 형은 뇌문이라는데요? 아 그럼 진이요. 아니 진짜 아니 진짜 뇌문이랑 뭔 상관이에요? 네 좋습니다. 어, 그래서 네. 어떻게 만든 거죠? 또 같잖아요. 네. 아 네. 그러면 우리 그냥 자기 스타일대로 아, 예. 아 만들면 돼요. 네. 한번 만들어볼까요, 우리? 아, 그럼요. 바로 한번 만들어볼까요? 네. 바로. 어? 피디하게 진행부터 LT급이에요, 리안 씨. 빨리. 네. 단계. 자, 여러분. 근데 또 꽃말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또 꽃말에 맞춰서 하면 또 재밌을 것 같은데. 네. 되게 뭐 꽃들이 많아요. 수국. 이거 잘라도 되는 거야? 저 이쪽으로 좀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냥 이거 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철로. 아니 근데 이거 아 꽃 아, 이거 자르면 안 돼요. 오랜만이요. 이걸 자르라고요. 자, 뭐 핑크 로즈라는 꽃 있고요. 네, 수국이라는 꽃 있고요. 아, 저희도 만들어야 돼요. 맞아. 아, 만드세요. 자, 스타치스랑 다들 정말 거랑 무침 감자 안개꽃. 일로 오라고. 나는 그냥 만들 틈도 없네요. 다 만들었습니다. 네, 이걸로 끈으로 감싸주세요. 네,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네, 감싸 좀 더 이걸로 네. 오! 하는 게 있어서. 형, 네. 꽃이 뭐죠? 꽃이 뭔가요? 저요. 어 되게 꽃 같다. 어 되게 꽃 같아. 뭐가 되게 욕 같네. 욕 같네요. 아 진짜 꽃 같네요. 아 여기 아 여기 꽃이 여기잖아요. 네. 아 여러분들 네. 빨리 지금 네이버 네, 시간이 초과되고 있다고 지금 저희들도 지금 마음이 네. 급하고요. 네이버도 마음이 급합니다. 네. 여러분들 빨리 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다양한 꽃이 있는지를 몰랐네요. 네. 다양하네요. 네. 정말 지금 네. 마음이 급해지고 있어요. 이 중에서 안 꽃 있어요 혹시? 네, 안개꽃이 안개꽃 빼고 하나 모르겠네. 그러니까요, 뭐 로즈라. 아, 브라지아! 아, 브라지아요? 아, 프리지아이네요, 프리지아이네요. 뭐 진심이 나왔네요, 그러면? 아, 무바르디아. 왜 이래? 브라지아. 프리지아를 잘못 봤네요, 제가. 당황했네요. 뭘 보시고 다니는 거 정말 궁금하네요. 아, 네. 내가 봤을 때 이거 네. 이거 풀잘로 써야 돼. 저 찰사 하나만. 아 축하드려요. 네, 네. 축하드립니다. 향후 한 1년은 고생하겠네요. 저의 덜렁 이유를 이을 때 나온 것 같은데. 아니 넘어가주시죠. 아, 부끄럽네요. 네. 네 실시간 댓글입니다. 윤기 오빠 할미꽃 맨날 무기력해요. 아주 잘 어울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딱이네요. 네. 오빠들 때문에 시험부 포기했어요. 철사. 오빠들이 꽃이에요. 철사. 네 감사합니다. 정국 오빠 보면 장미가 생각나요. 예쁜데 가질 수 없어서 여러분 꽃집 가면 천 원이면 한 송이 살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100만 송이라고 네. 묶어서 할인해서 팔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네, 다음 네 댓글 네 없네요. 네 자 다 네. 네. 맞는 것 같은데요? 네 다 맞는 것 같다. 거의 다 만들겠습니다. 우리만 왜 이렇게 호술하냐. 아, 저 지금 약간 프리지아 고통이 있어가지고 지금 네. 약간 네. 프리지아 맞죠? 네. 잘 못 만들었어요. 네, 일단 여기서 네. 저희가 세 명의 멤버 꽃말을 한번 소개해볼까 한데요. 정말요? 진 씨, 제일 예뻐 보이는 꽃을 한번
해줘. 네. 지민이 이쁘네, 지민이. 짱이죠? 네, 제가 지민이는 안개꽃과, 응? 네, 안개꽃이랑 네. 안개꽃과 스타치스꽃이랑, 네. 여기. 무슨 네. 뭐지? 수국입니다. 아, 자, 그러면 아니에요. 수국은 이거예요. 아, 뭐 이거 뭐지? 그거는 네. 핑크 장미. 아니에요. 핑크 로즈는 여기 있고요. 화이트 로즈 아니에요? 아니, 이게 핑크 장미고요. 그렇죠. 이게 빨간 장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 자, 빨간 그러면 장미 저기 있어요. 네, 네. 둘 다 핑크로 합시다. 이거. 그냥 아니 핑크로요. 알겠어요. 솔직히 별로 안 중요하잖아요. 아, 자, 그러면 네, 소개해 주세요. 꽃만을 제가 소개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여러분, 안개꽃과 스타치스 그리고 핑크 장미인 거죠? 네. 네. 네, 맑은 마음. 영원히 냉사입니다. 뭔 말이니? 네. 아, 잘 힘드네요. 네. 맑은 마음 영원히 네. 냉사입니다. 네. 네. 네,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네 그런 뜻이라고 하고요. 네, 우리 자. 정국이 거, 정국이 거. 네, 정국이 거 해봅시다. 정국이 네, 거. 정국이 거. 정국이 거 이뻐 보이네. 네, 정국이 거. 아, 네 이제 외웠어요. 안개꽃이랑 핑크 양미인데 네. 맑은 맹세예요. 맑은 맹세. 맑게. 맑은 맹세 보여주세요. 아, 아 정말 뜻깊은 그런 뜻이 아, 담겨 있네요. 아, 네 그럼 B. 우리 B. 오. 저는 아네모네랑 달라요. 안개꽃이랑 네. 그리고 레드 네. 로즈. 네, 소개 한번 해주세요. 아네 뭐라고요? 아네모네. 아네모네. 네. 안개꽃. 레드 로즈. 레드 로즈. 맑은 마음에 속절없는 사랑. 프리지아. 아 그리고 뭐라 했어요? 또? 레드 로즈. 레드 로즈요. 아 열렬한 사랑. 이야 되게 네. 그러니까 뭐라고요? 정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마음은 맑은데 되게 속절없이 열렬한 사랑만 한다는 거죠. 오. 아, 네, 정말 네. 정말 좀 유익한데요? 네. 잘 붙였어요. 되게 그럴싸해요. 그럴싸했어요. 저도 지금 만들고 소름 돋았습니다. 약간 인도건 스타일이에요. 뭐 되게 많거든요. 아 정말 기억에 네. 남는 멘트는. 제 요배 브라자 말고 아, 네. 그게 요즘 가장 큰 수확이네요. 아, 네. 여러분 글자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거 하나면 됐어요. 아, 하필 이게 브라자. 아, 네. 얼굴이 왜 이렇게 덥지? 아, 여튼 멤버별로 네. 이렇게 7개의 꽃다발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아, 네. 우리 그러면 네. 각자 자신의 꽃다발을 들고 네. 포즈를 한번 취해 볼까요? 실시간 댓글 나왔어요. 네. 실시간 나왔습니다. 꽃은 필요 없어요. 오빠들이 꽃이니까. 야. 되게 꽃 같아요. 그 짝대기 두 개를 그어 주셨어요. 짝대기 두 개가 있는 네. 건가요? 아, 네. 정말 시크하신 분이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비는 수국 청초하면서 예쁘다. 아, 비가 청초하구나.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한번 포즈 취해 보죠. 네. 정국이부터. 맑은 맹세. 누가? 아, 좋습니다. 제가요. 네, 아, 맞습니다. 네. 자, 진영. 아, 저는 뭔 뜻인지 물어. 네. 네, 요 카메라. 아, 요거였어요. 저도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네. 아, 저는 네. 뭔가 프리지아 고통이 커지고, 네. 이게 뭐야? 일단, 아, 뭐. 이게 꽃이에요? 꽃입니다. 죽은 것 같아, 꽃이. 네, 네 아, 정말 네. 정신없다. 자, 레모. 아. 네, 예쁘네요. 네. 맑은 맹세. 네, 맑은 좋습니다. 맹세. 네. 제유, 공허. 네. 사랑해. 네, 맑은 맹세. 전 열렬한 사랑. 네. 열렬한데요? 열렬하네요. 열렬한데요? 열렬하네요. 네. 네. 자, 지민 씨. 맑은의 영원한 맹세입니다. 와. 영원한 맹세. 맑다. 네, 지금 실시간 댓글 왔습니다. 네. 방탄 화장품 광고 갑시다. 너무 예쁘네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네, 화장품 광고. 네, 정말 좋죠. 정말 좋죠. 화장품. 아니, 뭐, 저희는 하고 싶구나. 네. 많은 광고주분들 보고 계신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형 참 이렇게 현실적으로 살아요. 네, 팀 굉장히 괜찮습니다, 저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앉아볼까요, 이제? 네, 실시간 댓글, 네, 끝났어요. 아유, 되게 재밌는 네. 시간이네요.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거 보여드릴까요? 지금 네. 21세기 첨단 기술로 네. 좀 있으면 이 테이블이 사라져요. 자, 보이시죠? 자, 야. 지금 봐봐요. 지금 춤 딱 들어왔지. 아이고, 사라졌어요. 야, 여러분들, 자, 이제 푸샷 딱 들어옵니다. 자 여러분 엄청 많아요. 없네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여튼 네. 네. 상조자는 내일 스타캐스트와 빅히트 엔터테인먼트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니까요. 네. 꼭 확인 부탁드립니다. 네. 네. 당첨자 여러분들 네.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아 정신없네. 와 진짜 정신없네요. 네. 기가 빠집니다. 네. 지금 라이브를 할 수 있을까 지금 의문이에요. 그러니까요. 자 이제 꽃다발을 다 만들었으니까요. 다음 코너로 넘어가고. 아 다음 코너. 그 코너 맞네요. 아 역시 스타캐스트. 라이브는 언제 하나요? 나 이 정도 했으면 좋겠어. 이 정도 라이브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 더 남았네요. 라이브 언제 하나요? 네 다음 코너
네, 재엽 씨 한번. 하나, 둘, 셋. 너의 내 마디가 뭐 안 맞아? 어? 네, 너의 내 마디가고요. 아, 여러분들, 네. 이번 코너는 너의 내 마디가 보여입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하고 아이고. 있고 여러분들이 지금 항상 하는 것처럼 네, 케이블의 뭐 프로그램 네, 네, 제목에서 따온 네. 거예요, 여러분들. 네, 네 그렇게 많은 생각을 하고 만든 코너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이 코너에 대해서 네.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저희가 비트를 한 개 가지고 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이 노래는 가사가 아직 없습니다. 어우, 예. 안에 가사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 노래의 가사를 여러분과 함께 써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야, 이거 되게 기대가 되네요. 그렇습니다. 네. 노래 제목도 있습니다. 네. I need 땡땡. 야, 네. 제목에 맞는 가사도 저희가 제일 처음 몇 소절을 써왔죠. 그렇습니다. 네.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죠, 또 제가. 아, 그런데 잠시만요. 지금 실시간 댓글로 댓글 3만 개가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 잠시만요. 네, 좋아할 게 아닌 것 같아요. 네. 아까는 그 짧은 시간에 2만 개 높았는데 네. 지금 이제 그 2만 개에서 이제 1만 개가 더 추가된 거다. 아이고. 점점 보시는 분들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이 없지 않아 드는데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절대 끝까지 아닙니다. 함께 해주시면 정말 멋진 라이브와 함께하는 네, 그런 네, BTS 네. 네, 라이브 오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기다려주세요, 여러분들. 네, 여튼 저희 네 마디가 보여 더욱더 기대되는데요. 네. 네. 아 빨리 여기 한번 소개해 주세요. 네, 네, 그렇게 저희가 이제 첫 소절 네 마디를 이렇게 써왔어요. 네. 라인이. 네. 이 첫 소절 네 마디를 지민이가 네, 네 지민이가 네, 썼는데 네. 저희가 이거를 불러 드리겠습니다. 네. 불러 드리고 그 뒤에 가사를 이제 네, 여러분들의 네 댓글로 이제 네 마디를 이제 여러분들이 써주시면 네. 저희가 또 그 네 마디와 저희의 네 마디를 이제 연결을 시켜서 곡을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코너입니다. 네. 네. 와우 정말 저희 가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여기 가사 뒷부분에 이제 여러분들 댓글을 보고 재밌는 댓글을 뽑아서 네 바로 네 마디를 이어 쓴 뒤 네. 네 정말 그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네. 한번 일단은 저희 네 마디를 한번 불러보도록 하죠. 네. 저희 네 마디와 여러분들이 써주신 네 마디를 합쳐서 곡을 네. 하나 만드는 건데 저희가 먼저 네 마디를 저희가 쓴 네 마디를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네. 네. 한번 불러보죠. 네. 비트 주세요. Yo, yo, listen.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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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언제 나오니? 가자. One, two, three. I need 따뜻함이 필요해 누구든 좋으니까 나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었으면 하는 바람 누구든 좋으니 곁에 있어달란 말이야 Yeah I need 음악방송 1등 가장 큰 목표고 필요해 지금 but 내 체력은 바닥닥닥 아 필요해 꿀잠잠잠 I need the army 솔직히 많이 시간이 갔지만 여전히 데뷔 때와 같아 이러면 아니 서로의 존재를 조금씩 알아가는 지금 아미란 존재는 방탄이 따라가는 기요 아이고 Yo 내 이름은 Bean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저희가 yeah. 랩을 한 것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자 필요한 가사들이 달라요 그렇죠. 뭐 저 같은 경우는 저는 여러분들이 필요하다 I need you 여러분들 아미 여러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었고요 저의 뒤편에 올 댓글은 이제 방탄에 대한 사랑 이제 그런 것들을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렇습니다 뭐 똑같아요 저는 진짜 현실적으로 제가 필요한 거에 대해 Yeah I need 아이디잖아요. 네. 아이디 땡땡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한 거에 대해서 이제 진짜 현실적으로 써봤는데요. 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들에 대해 진짜 현실적으로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네. 거기서 또 맞춰서 한번 네.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필요한 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뒤를 한번 이어서 네. 같이 곡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의 가사 정말 많이 많이 올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올리세요. 네. 지금 막 실시간 댓글들이 막 올라오고 네. 있는데요. 이제 한번 해볼까요? 네. 네. 댓글들 올라오네요. 많이 올려주세요. 봐. 아, 네. 네. 실시간 댓글입니다. 저 어떻게. 네. 네. 저, 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우선 라임이 전혀 안 맞네요. 네. 약간 라임 약간. 전혀 안 맞지만 네. 제가 한번 극복해서 한번. 네. 아, 이 댓글을 한번 제가 랩으로 이어를. 해볼까요? 우선 일단 어떤 댓글이면 제가 먼저 읽어드릴게요. 네. 평소엔 월요병으로 쩔어있을 나인데 네. 오늘은 우리 방탄소년단 신곡 아니주로 다 극복. 뽕! 네. 역시 방탄소년단만 있으면 돼. 정말 라임이 그래, 바로 쓴 거 같네요. 정말 라임이 정확하게 하나도 안 맞네요. 댓글? 정말 하나도 안 맞네요. 뭐 저걸로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다음 댓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I need 방탄. 방탄이 사주는 치킨.
그것이 정말 필요해. 어. 나는 너무 필요해. 치킨도 좋지만 피자도 좋아. 아. 예. 아, 근데 이거 뭔가 정리가 안 될 것 같은데 적으면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또 석이 지민 씨가 또 좀 도와주세요. 네. 제가 정리를 좀 해보죠. 진짜 고생했는데 또 고생을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일단 네, 네. 그러면 네, 일단 저 필요해 라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 네. 강상 네. 필요해 라임이 필요한 것 같네요, 정말. 제가 써야 될 여기. 말을 자 본인들이 고르신 말을 말씀하시면 제가 여기다 아, 자 호비부터 자 다음 혹시 가사 좀 읽어주세요. 호발형님. 자. 내 이름은 아미. 내 이름은 아미. 뭐라 써야 할지 모르지만 그냥 써 뭐지? 야! Yeah! 야 이거는 그냥 그냥 뭐 네 너무 감사드리네요. 네 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 아, 너무 감사드려요. 내 이름은 아미 뭐요? 어 뭐를 써야 할지 모르지만 그냥 써 뭐지? 네 방 어 네. 저 이거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돈 명예 부 그렇죠. 어 필요한 게 돈 명예 부. 네 분명히 필요한 거죠. 네, 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재호 씨. 어, 네. 아니 그 어떤 걸 선택하셨다는 건지. 네, 지금 제이홉 씨가 지금 막 올라온 이 가사 마음에 들어요. 도움 명예부가 필요하시대요. 네. 자, 그럼 한번 읽어보시죠. 잠시만요, 지워주세요. 제가 굉장히 고생해야 되니까 네. 한 번에 선택을 해주세요. 네. 네 또 네, 써야 되니까. 쓰는데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지 않나요? 그러니까 아, 예, 아, 예 글씨 빨라요. 그러면 아, 제가 도움 명예부로 적어주세요. 네. 네. 어디 있어요? 네. 도움 명예부. 아, 그래. 도움 명예부. 어, 네. 그래. 어 그래 그래 어 그래 돈 어 그래 돈 당연히 돈 명예부가 필요하죠. 네 지민 씨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네네 전혀 적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래 너무 오래 안 너무 오래 걸린다고. 아 그렇군요. 앉아주세요. 그럴 거면 왜 쓰라고 했는지 다 띄워주고 계세요. 그럼 이것도 안 쓸 걸 그랬나 봐요. 그러니까요. 아, 어 네, 그래 네, 돈 명예부 뭐야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네. 정말 솔직한 가사. 어 그래 앉아주세요. 아 그래 그래. 아 그래 그래 수고했어 수고했어. 재엽 씨 그 돈 명예부 한번 읽어주세요. 궁금하네요 어떤 가사인지. 어디 있어? 네 한번 읽어주세요. 네. 네. 어디 있어? 여기 있죠 여기 있죠. 네네네. 재엽이 재엽이 선택한 가사. 아 돈 명예부라는 게 있는데요. 네 한번 읽어주시죠. 어 그래 돈 명예부. 네. 끝이에요. 어 그래. 아니 그 밑에 가사. 아니 그 밑에 가사 읽어주세요. 소개시켜 주셔야죠. 그래야지 이제. 아니 이게 가사예요. 어 그래 돈 명예부. 그 다음에요. 아 그래 읽으라고요. 네 아미와의 따뜻한 연애 두. 어? 라임 맞게 어 라임 맞네. 아 예? 그럼 뭐, 계속 읽어주세요. 무엇보다 하루빨리 스테이지 무대 루. 어? 어. 무대 루. 어. 가서 우리들 목소리로 아니쥬. 아. 와 아, 정말 이 팬 여러분 이 팬분은 센스가. 어, 네. 네. 이름이 아니 제가 볼 때는 네. 아니네요 사무조리네. 어우. 네. 지민 씨 방금 속보가 다시 들어왔는데 네. 다시 적어달라고. 아 참. 야 하라는 대로 하라는 대로 하세요. 그냥 네이버가 하라면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네이버잖아요. 해야죠. 해야죠.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이버. 사랑해요 네이버. 사랑합니다 네이버. 제이홉 씨 그럼 가사는 이걸로 네, 갈까요? 네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이홉 씨부터 적어주세요. 어 그래 돈 명예. 어 그래. 어 그래. 어 그래 돈 명예 부. 아미와의 따뜻한 연애 2 네. 무엇보다 하루빨리 스테이지 무대로 가서 우리들의 목소리로 아니쥬 singing. 야 잘하네요. 어 그래 동명의 부 멘트 좀 하고 계세요. 제가 쓰는 글씨 네. 진짜 글씨 자 네 저 쓰는 동안 네 시시한 댓글들 네. 더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어 시가 형 가사 딱인데요. Money I need money. I need money 나왔습니다. 왜 이렇게 돈이 없니? 아이고 월급일은 왜 이렇게 머니? 오, 오~ 카드값은 왜 이렇게 많니? 오~, 오 매일매일 스쳐가는 머니. 아 머니 머니 머니. 아우 네 정말 좋은데 제 가사 뒤쪽에 붙기에는 약간 문제가 있잖아. 네. 또 나왔습니다. 네, 또 네. 있네요.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내겐 없지 밤낮 네. 늘 응원할게 항상 오. 늘 선사할게 사랑 어? 앞으로도 함께 있어줘 우와. 우리를 위해 노래 불러줘. 와 정말 감동적이네요. 네. 아 조금 이건 제가 한번 해볼까요? 어 그래요 좋습니다. 피쉬 I need 방탄 네. more than chicken 네. 아, 네. 세상에 닭들은 많아 but 방탄이 없다면 모든 것들은 있나 마나. 오, 예. 예. 네. 정말. 정말. 제가 감동이 없는 네. 그런 네. 가사였어요. 치킨보다 네. 방탄이 더 필요하다. 사실 이건 굉장한 이 결심이 필요한 그런 댓글이었는데요. 어, 다들 지금 지지셨나봐요. 지민. 지민 형 눈이 풀렸는데요. 아, 무슨 소리야. 다음 거 제가 읽어볼게요. 그러면. 네. 다음 거. 자, 일단 호반 형님 거 끝났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아, 네. 네. 뭐가 자, 좋아요? 자, 호비 끝났고, 들어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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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다음 자, 거 읽어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진영. 플로우 살려서 읽어주세요. 제가 또 랩을 네. 네. 오늘 도넛을 샀지. 샀지. 그리고 음원을 들었지. 들었지. 나는 손에 힘이 풀렸지. 풀렸지. 도넛을 떨어뜨렸지. 뜨렸지. 내 500원 안 있지. 뭐야 이거. 아, 500원짜리. 네네네네네네.
아, 제가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그러는데 비씨는 네. 좀 도와주면 안 될까요? 아 네 그래 비씨도 한번 도와주세요. 비씨 제가 알겠습니다. 한번 이 가사가 올라왔는데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네 레몬이 마음에 드는 가사가 왔어요. 네 한번 레몬이 제가 써볼게요. 주 읽어주세요. 네 여기 써있습니다. I need 방탄이 난 필요해. 어 필요해. 방탄만 있으면 걱정은 뒤로 해. 오늘도 방탄이 나를 위로해. 방탄만 있으면 내일이 일요일. 정말 라임이 완벽하네요. 정말 퍼펙트합니다. 퍼펙트하네요. 퍼펙트. 아 약간 이거 수준이 있는 가사인데요. 네. 좋습니다. 방탄이 있으면 걱정은 뒤로 해. 네 자 아 이거 가사가 황정벽해요. 세상에 변천이 심해. 네, 실시간 댓글 더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슈가씨. 네. 상전벽해. 세상에 변천이 심해. 하지만 변하지 않는 아미의 사랑. 그리고 방탄이 있을 정상의 위치도 무상하지 않아. 변화무쌍은 너희들의 매력이야. 혹시 그냥 네. 편지인가요? 정말 정상이 아닌 가사 같은데요? 네. 상전벽해가 도대체 무슨 뜻이죠? 네. 아시는 분 있나요 혹시? 아니요 없어요. 전혀 모릅니다. 심오하네요. 네. 어 정말 약간 문학 문제 같았어요. 좋습니다. 아 근데 되게 나름 뭔가 있었어요. 어 지금 가사가 아니라 그냥 일반 댓글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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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방탄이 날 위로해요. 방탄만 있으면 매일이 일요일이에요. 이거 그냥 노래로 해도 되겠는데요? 네. 뭐 제가 오늘도 방탄이 날 위로해요. 방탄만 있으면 매일이 일요일이에요. 네, 둘이 나가서 찌찌뽕 하시고요. 네. 아, 네. 이걸로 가사. 아, 네. 네. 하겠습니다. 자, 아니요, 아니요. 저는 저랑 맞는 가사가 아직 안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이제 방탄을 네. 향한 여러분들의 마음. 네. 굉장히 기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네. 네. 어. 어, 좋네요. 이거 좋네요. 이거 좋네요. 네. 오. 네. 네. 오. 어, 이거 대박인 것 같아요. 이건 와, 이거 일단 4음절 라임을 맞추고 있어요. 우와. 잘한다. 와, 이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슈가 오빠는 랩 잘해요. 보면 볼수록 천재 같아서 대단해요. 진짜로 민슈가 랩 천재 짱짱맨 뿜뿜. 언제 어디서나 오빠 상상해. 이게 형 좋아서 뽑은 거 아니에요? 네. 아 잠시만요. 저 안 좋은데. 정말 뿜뿜 같은 가사. 정말 제 가사 뒤편에 들어오기 정확한. 네. 아 이걸로 할게요. 이걸로 하네요. 봐봐요. 라임이 완전 오음절 짱짱맨 뿜뿜. 상상의 후후. 아 근데 이거는 꼭 본인이 쓴 것 같은 굉장히 정말 치밀한 가사인데요. 이거 이걸 적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아, 아니. 적어주세요. 이거 정말 네, 빨리 정말... 지금 프롬포트 지금 네이버 난리 났습니다. 근데, 빨리 적어달라고. 제가 진짜 열심히 고생해서 적는데 이런 걸 적어야 된다니까. 정말 팬심이 대단하신 분이 보내주신 것 같아요. 네, 정말 이거 슈가 오빠는 랩을 잘해요. 보고 있지. 아 지금 어떻게 할지 빨리 연습을 빨리 해보시죠. 어떻게 네. 재미없이 아, 저랑 네. 같이 아, 랩을 아, 잘해요. 근데 뭐, 약간 네. 가사가 진짜 아니, 현실적이네요. 제 가사는 네. 방탄만 있으면 걱정 뒤로 해. 랩 잘해요. 보면 볼수록 천재 같아서 대단해요. 우리 한번 비트 잠깐만 틀어주실 수 있어요? 아니 안 되나? 비트 좀 틀어주세요. Yeah, let's go. 난 진짜 참 필요해. 내 기대를 때마다 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으면 하는 바람. 누구든 좋은 이 존재 있으면 한단 말이야. 아니 방탄이 난 필요해. 방탄만 있으면 걱정은 뒤로해. 오늘도 방탄이 나를 위로해. 방탄만 있으면 매일 일요일. 와우. 깔끔하네. 노. 해보시겠어요? 야, 가장 큰 목표가 라임이 아주 찰지네요. 네. 뭐해? Yeah, yeah, let's go. Yeah, I need 음악 방송 1등. 가장 큰 목표고 필요해 지금. 뭐 내 체력은 바닥닥닥. 아 필요해 꾸잠잠잠. 그래 동명의 부 아미와의 따뜻한 연애도 무보다 하루 빨리 스테이지 무대로 가서 우리도 목소리로 아니지. 예. 네. 슈가 씨 한번 해보시죠. 네. 아니 안 썼어요. 네. 지금 다른 댓글 좀 막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네. 아 정말 마음에 안 드는 댓글이 올라왔는데요. 저 저거 좋아요. 아 네. 너의 이름은 윤기. 너의 얼굴은 사기. 네, 사기 우리 하죠. 뜨거워져 열기. 네. 잡아줄래 군기. 아이고. 됐네요. 네. 정말. 네. 사기가 떨어지는 가사네요. 네, 아까 게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짱짱맨 뿡뿡. 네, 짱짱맨 뿡뿡. 네. 아, 지금 네. 완성이 된 것 같습니다. 어, 됐나요? 좋아요. 네. 슈가 씨도 한번 연습해 보시고 그러면. 아니요, 바로 가겠습니다. 바로 갈 수 있나요? 바보 같아서 대단히 뭔가요, 저거? 네. 오, 네, 바보 네, 같아서. 네. 음악 주세요. 네, 바보 짱짜잔. 하는 건가요?
해보겠습니다. 아, 왜 해볼까요, 우리? 자, 제대로. 네. 연습이 필요 없다고 하셨으니까. 아, 연습 전혀 필요 없다고 하셨어요? 자, 레몬서프. 어떻게 내가 연습 필요 없는 거죠? 자, 레몬서프 형. Yo, yo, wait. 아니, 자취 타임이 필요해. 내가 힘이 들 때마다 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있으면 하는 바람. 누구든 좋은 존재했으면 한단 말이야. 아니, 방탄이 난 필요해. 방탄만 있으면 걱정을 필요해. 오늘도 방탄이 나를 위로해. 방탄만 있으면 내일이 필요해. 음악방송 연습 가장 큰 목표고 필요해 지금 번내 체력은 바닥닥닥 아 필요해 필요해 쿨잠잠잠 아, 그래도 운명의 부 아미와의 따뜻한 연애도 무엇보다 하루 빨리 스테이지 무대로 가서 우리도 목소리로 I need you 아닌데 아미 솔직히 많이 시간이 갚지만 여전히 데뷔 때와 같아 이런 마음 안에 서로의 존재를 조금씩 알아가는 지금 아미란 존재는 방탄이 살아가는 이유 슈가 오빠는 랩 잘해요 보면 볼수록 바보 같아서 대단해요 진짜로 미슈가 랩 천재 짱짱맨 뿡뿡 언제 어디서는 오빠 상상해 우후 저렇게 써주시면 안 되죠 보면 볼수록 바보 같아서 대단해요 진짜로 미슈가 랩 바보 아 피시 한번 보여줘요 피시 한번 보여줘요 BP 네. 요즘 프리셋 맞들려서 네. 저 한번 올려주세요 댓글 댓글 올려주세요 네 갑니다 자 어 야 어 I need 방탄 박자는 뭐야 자 5, 6, 7, 8 I need 방탄 너의 미래는 탄탄해 항상 나는 감탄하지만 실제로 볼 수 없다는 생각한 또 올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예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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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참을 수가 없네요 펀치가 안 되나요? 네 예 yeah. yeah. 네. 자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노래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 괜찮아요? 네 우. 자 이제 여러분이 기다리시는 무대 바로 그 무대 아, 와, 타이틀곡 I need you의 슬로우잼 버전을 드디어 차례인데요 드디어 자 그전에 네이버 스타캐스트 생중계를 함께 해주는 분들을 위해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죠 자 잠깐만 그전에 지금 댓글 4만 개 이쪽 카메라 주세요 댓글 4만 개 아니 거기 아니에요 아, 아니에요 네. 나 어디 이동했어 자 댓글 우리 한번 필기해주신 지민 씨한테 네. 영상을 소개할 기회를 드리는 거예요. 아, 네, 맞아요. 아, 나 영광입니다. 네, 넌 됐고요. 네. 아, 네. 그럼 주시면 제가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기 있어요. 야, 아, 네. 같이 소개하자. 지금 네, 카메라 정면에 있는 카메라. 제가 속초하겠습니다. 네. 아, 화면만 나오죠. 아,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며칠 전에 셀프캠을 찍었죠. 네. 네, 각자 이제 컴백을 앞둔 심정이나 이 기대감 같은 걸 솔직하게 얘기했고요. 다른 사람들 걸 저도 못 봐가지고 네. 어떤 걸 하셨는지 저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네. 영상이 끝나면 드디어 저희들의 신곡 I need you 슬로우잼 버전이 공개됩니다 어디 가지 말고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웹몬스터입니다 저희가 드디어 8개월 만에 아, 새 앨범 화양연화로 화양연화 파트 1으로 컴백을 하게 됐는데요 진짜 되게 요즘에 개인 작업 뭐 믹스테이프나 뭐 피처링이나 그런 거 하고 그리고 또 예능 문제적 남자 이런 것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되게 약간 설레고 떨리는 것 같아요 간만에 다시 방송국 가서 저희 곡으로 하라니까 되게 기분 좋고 아 그래도 이 시간이 되게 소중한 것 같습니다 멋있게 더 준비해서 빨리 찾아뵐게요 만나요? 곧 만나요? 안녕하세요 네 얼짱각도를 유지하기 위해 이 정도 높이 네 신곡 I Need You로 돌아온 방탄소년단의 진입니다. 근데 제가 굉장히 이번에 조금 더 잘생겨지기 위해 다이어트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또 팩도 열심히 하고 또 노래 연습도 많이 하고 저희 방탄소년단 I Need You로 정말 멋있는 무대 보여드릴 테니까요. 저희 I Need You 꼭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띠롱!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의 제이홉입니다. 벌써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미 여러분들과 만난 지가 벌써 2년이라는 시간이 다 돼가네요. 시간 참 빠르고 빠릅니다. 어쩌면 정말 짧기도 짧고 길다면 긴 우리의 시간.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있어서 저희가 너무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저희 방탄소년단이 있는 거 아시죠? 이번 앨범 타이틀이 화양연화잖아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있게 매 순간이 화양연화예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에 빌어 갑니다. 이번에 저희 화양연화 앨범 나오는데 많이 사랑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에 작곡가로 데뷔한 김태형입니다. 이번에 잡아줘란 곡에 제가 작사 작곡을 했습니다. 겁나 좋습니다. 많이 좋아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 아미 사랑해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슈가입니다. 저희가 4월 29일 날 컴백을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셀프캠 이런 거 잘 낯간지러서 잘 못하지만 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싶어서 셀프캠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기다리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저희도 준비하느라 굉장히 열심히 노력하고 또 많은 준비했으니까요. 좀 후회 없습니다. 이번 화양연화의 파트 1 앨범 활동 정말 저희와 팬 여러분, 아미 여러분들 모두 화양연화인 그런 활동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해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 막내 정국입니다. 왜 부었지? 아무튼 4월 29일 방탄소년단이 컴백을 하는데요. 저희 타이틀곡 I Need You 많이 사랑해주시고 뮤직비디오도 많이 많이 봐주셨으면 참 좋겠어요. 도와주십시오. 네, 그리고 뮤직비디오에서 제가 연기를 했는데 감독님이 아주 연기를 잘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전 역시 황금 막내인 것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 네, 아무튼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고 지켜봐주세요. 기대해주시고요. 감사합니다. 바이바이. 이제 컴백 날이 다가오고 있는데 되게 막 하루하루 이렇게 컴백 날이 다가오니까 되게 걱정도 많이 되고 저희도 더 열심히 준비했고 그래서 더 좋은 결과가 있고 더 팬분들한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더 각자 더 욕심을 가지고 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이번엔 진짜 1등을 꼭 해보고 싶은데 1등을 하면 영화를 같이 본다는 소리가 있더라고. 꼭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영화를 볼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방탄 화이팅! 와!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흩어지네 Everything, everything, everything 떨어지네 너 때문에 나 이렇게 망가져 그만할래 이제 너 안 가져 안 가져 못하겠어 못 같았어 제발 핑계 같은 건 삼가져 네가 나한테 이러면 안 돼 네가 한 모든 말은 안 돼 진실을 가리고 날 찢어 날 찍어 난 미쳐 다 싫어 전부 가져가 난 네가 그냥 미워 Everything Show me Everything Show me Everything Show me 제발 좀 꺼져 한 미안해 Hate you 사랑해 I hate you 용서해 Shit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자꾸 네가 필요해 넌 아름다워 너무 차가워 I need you girl I need you girl I need you girl I need you girl 자꾸 돌아보지 하고 태연히 태연히 침대면 내가 바보지 나 웃음 질해봐도 어쩔 수가 없다고 보면 내 심장 내 맘 내 가슴이 더 왜 말해 안 돼 내 콕도 혼자 말았네 더 혼자 말았네 더 혼자 말았네 더 혼자 말았네 넌 아무 말 안 해 아 제발 내가 잘할게 하늘은 또 파랗게 하늘은 또 파랗게 yeah. 하늘이 파래서 햇살이 빛나서 더 잘 보이나 봐 왜 나는 너인지 왜 하필 너인지 왜 너를 떠날 수가 없는지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사랑하고 혼자서만 이별해 I need you girl 왜 다칠 거라면서 자꾸 네가
헤어지자고 해줘 Girl 사랑이 사랑이 아니었다고 해줘 oh. 내겐 그럴 용기가 없어 내게 마지막 선물을 줘 저는 돌아갈 수 없도록 I need you girl 왜 혼자 살아나고 혼자서만 이별 아우 지금 댓글 반응 소개하겠습니다. 저도 방탄이 있기에 매일매일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1등 갑시다. 오! 감사합니다! 드디어 슬로우 버전 공개. 헐 라이브 눈물 방탄 흥해라. 흥해라. 헐 라이브 쩐다. 완전 좋아요. 끝날 것 같아요. 집에서 응원봉 들고 응원법 하면서 응원하고 있어요. 와! 진짜 와. 아름다워. 아우. 이 노래 들을 때마다 뭔가 마음이 아려요. 아. 뭔가 울컥하는 것 같기도 하고. 와, 이거 너무 크게 틀었다고 엄마한테 혼남. 아이고야. 아,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좀 들어주십시오. 네. 도와주십시오. 네, 어우, 네. 댓글 많은데, 되게. 자, 마이크를 드립시다. 아, 그거 어땠어요? 아, 마이크 되게 나. 야, 저도 되게 첫 공개를 네.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상 첫 라이브 아닌가요? 아, 그쵸. 첫 라이브네요. 그렇죠. I need you 첫 라이브죠. 저희 네, 첫 그쵸? 라이브를 네이버를 통해서 공개를 했다는 점 야. 아, 굉장히 아, 굉장히 네이버 사랑해요. 사랑해요. 네, 아우,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생중계로 네. 이제 저희들의 코너도 보여드리고 저희들의 모습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네. 뭐 아이니즈 슬로우된 버전도 들려드리고 네. 꽃도 만들어보고 그랬잖아요. 네. 이렇게 생중계로 저희의 모습들을 보여드렸는데 네. 다들 어떠셨을지 궁금해요. 그렇죠? 그럼 각자 네. 소감을 한 번씩 이제 마무리가 돼 가니까 네. 각자 소감을 정우씨 한번 길게 한번 얘기해주세요. 일단 이 라이브 때문에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무사히 잘 마친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요. 이렇게 또 첫 라이브를 이렇게 네이버에서 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 저 하면 될까요? 네. 정말 저희가 공백기가 8개월이나 있었는데 정말 기다려주신 우리 아미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사랑한다고 전해드리고 싶고요. 정말 이번에 라이브 하려고 정말 노력 많이 했는데 이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정말 이쁜 방탄소년단, 방탄소년단의 진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아직도 생중계란 게 믿기지가 않네요. 사실 몰래카메라였어요. 몰래카메라였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저는 이렇게 생중계로 네. 다양한 모습들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네. 이렇게 이제 첫 라이브도 그렇죠. 저희가 여기서 스타캐스트를 통해서 이제 보여드렸다는 게 정말 저는 너무너무 벌써부터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네. 통하시는 거예요? 네, 그런 거 아니고요. 네, 여튼 앞으로 저희 화양연화 활동 많은 네. 기대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저희 타이틀곡 I Need You도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8개월 공백 동안 정말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이번 앨범 준비하느라고 정말 후회 없이 준비했고요. 정말 후회 없는 활동 되도록 정말 화양연화를 맞이하도록 열심히 활동을 할 테니 저희 팬 여러분들과 또 이 화면을 지켜보시고 계신 뭐 다른 분들까지 정말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가 이 여운이 있네요. 되게 부르면서 약간 저도 처음 제대로 불렀는데 약간 뭉클하고 울컥하는 감정이 저희한테도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번 앨범 정말 이름처럼 화양연화가 될 수 있게 준비 많이 했고요. 또 무대도 진짜 멋지니까 내일 꼭 저와 함께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가 이제 공백기가 8개월 정도 되고 이제 나왔는데요. 정말 기대감이 너무 컸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번 활동 정말 재밌게 활동하고 싶고, 그리고 이번에 저희 첫 라이브잖아요. 그래서 네. 제가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화면에 어떻게 비춰지나 보고 있는데 정국이가 있더라고요. 어? 뭐지? 나는 아, 미를 안 잡고. 어? 내 편인데 뭐지? 인생 그런 거예요. 인생 그런 겁니다. 야! 화이팅! 좋은 마무리네요. 뜬금없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아까 이제 레몬 형께서 굉장히 약간 뭉클했다고 했는데 그만큼 저희가 열심히 앨범을 준비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고요. 네, 지금까지 오랫동안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네, 기다려온 만큼 더 멋진 활동 보여드릴 테니 방탄 많이 사랑해주세요. 아, 와, 정말, 정말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열심히 네. 준비했고 정말 후회 없는 활동하려고 정말 열심히 활동할 계획이고요. 어, 지금 막 실시간으로 댓글 좀 더 네, 보고 있는데 지금 뮤비에 관한 질문들이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어떤 뮤비냐? 어, 네, 어떤 뮤비냐? 어, 군무가 들어가냐? 아니면 안 들어가느냐? 네. 그런 말 질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는데요. 잠시 후 12시에 12시! 공개되니까요. 12시! 12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 내일 M Countdown! 와우! 첫방 무대로 여러분들을 찾아뵈니까요. 네. 여러분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희 이제 많이 댓글, 댓글 참여를 많이 해주셔서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생중계로 4만 개도 돌파를 해보고 네. 야 정말 가슴이 벌써 찡찡하네요. 막. 네? 안 그래요? 저만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정말 감사의 말씀을 네,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본인 말고 모든 스태프들은 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어요. 아, 그런 거예요? 모르겠지, 네. 다 끝났다 이래가지고 얼굴이 막 빨개지고 네.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스타캐스트 네. 생중계를 네. 끝내기 전에 네, 아, 끝내기 전에 깜짝 놀랐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네네. 끝내기 전에 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시청자분들을 위한 저희가 캡처 타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캡처 타임. 이렇게 끝내도 아쉽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카메라 감독님께 한 사람 네, 카메라 감독님께서 한 사람씩 잡아주실 텐데요. 뿌잉뿌잉을 하든 카리스마 있는 표정을 하든 5초간 매력을 발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막내 종국이부터 5초간 매력 발산 가볼까요? 되게 민망하겠다. 나 이런 게 제일 어렵더라. 네. 자, 5초입니다. 네. 시작! 1, 2, 3, 4 오! 1, 2, 3, 4, 5! 1, 2, 3, 4, 5! 정말 보기가 힘드네요. 1, 2, 3, 4, 5! 오 마이 갓! 1, 2, 3, 4, 5. 오, 잘 된다. 나 저거 해봐야지. 1, 2, 3, 4, 5! 자, 갑니다. 아, 매력있네요. 아, 네. 자,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일곱 명이 함께하는 단체 포즈를 한번 마무리 지어볼까요? 예스. 자, 해봅시다. 5, 6, 7, 8.